자, 배터리를 체크하는 방법. 중간에 초록색 불. 믿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배터리가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찍어볼까? 자,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제 차량 아우디 A7. 요즘에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아침에 시동을 걸면 스타트 모터가 좀 느리게 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날씨 따뜻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추워지면서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가 스타트 모터가 천천히 도는 거. 시동은 잘 걸려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메모리한 시트의 위치를 자꾸 까먹어요. 단기 기억상 실증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운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초기 시동 거는 것만큼 엔진의 스타팅 소리가 느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시동 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거는 순간에 배터리의 전압 강화되는 전압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시동을 걸어볼게요. 잘 걸리네. 지금 이제 날씨도 아침보다 따뜻해졌고 제가 또 운행을 지금 한 70km 정도 하고 왔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스타팅 소리가 이렇게 싱싱싱싱하고 힘차게 돌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시동을 걸면 걸 때마다 약간 마음이 불안해요. 오늘 안 걸리지 않을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제 차도 이제 배터리 바꿀 때가 됐고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 동절기에 차량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계절이 바뀌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배터리예요. 낭패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버리는 증상, 배터리 때문에. 자, 배터리를 체크하는 방법.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배터리 자체의 인디케이터를 확인하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 중간에 초록색 불.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정비를 하면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데 다 시동이 안 걸렸어요. 한 10대가 방전돼서 들어오면 9대는 다 초록색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딘 배터리, 일반적인 배터리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그리고 AGM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쓰신다고 보시고 주기적인 교체를 해야 돼요. 제가 교체하면서 한번 교체하기 전에 배터리의 전압 강화, 그리고 교체한 후에 시동 걸 때 배터리의 전압 강화 상태를 좀 확인해 드릴 거고 일단 배터리를 바꿔봅시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내 차를 고칠 수가 없네. 뒤로 가서 해야겠다. 뒤쪽으로 갈게요. 아, 이거 빨리 보험 처리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배터리가 어디 달려있냐? 여기 밑에 있나? 이거는 순정 배터리라 인디케이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인디케이터가 있는 차량들도 사실상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셀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여섯 개가 하나에 2.1V씩 돼가지고 총 12.6V가 나오는 거거든요. 인디케이터는 두 번째 셀의 비중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셀을 제외한 나머지 셀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인디케이터는 녹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흔히 하는 이 배터리 투시창을 보고 녹색이면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제가 갈아본 배터리 99%가 인디케이터는 다 녹색이었었어요. 배터리 테스트. 좋은 충전이래. 바보 같은데. 멀티메타로 재서 시동 거는 순간에 배터리 전압 강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자, 12.18. 시동 거는 순간에 몇 볼트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시동 막 걸었는데 11.89V 나오네. 다시 확 떨어졌네. 지금도 다시 한번 걸어볼까? 11.89? 10점 몇? 아이고 무거워라. 지금 12.50. 지금도 걸고 나서 껐을 때도 아까 11V 때 나오다가 지금 12.21V 나오고 있거든. 아, 숨 차. 저 힘드네. 일단은 고정을 먼저 하고. 이거 왜 올라가 있어? 좀 빨라진 것 같지 않아? 네.
내가 이 시트 때문에 지금 배터리를 바꾼 거기 때문에 시트를 세팅해 놓으면 지금은 괜찮아. 근데 내일 아침에 걸면 또 어디 누워있어 얘가. 그래서 배터리를 바꾼 거고 일단 요거는 내일 아침에 봐야 되고 내일 아침에 시동 걸리는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게 처음에 쉥쉥쉥쉥쉥 이렇게 돌아왔거든. 원래는 쉥쉥쉥쉥쉥 하고 돌아야 돼. 주차할 데가 없어졌네. 자 이제 결론. 겨울철 되면 스타트 모터가 예전보다 좀 느려졌다고. 우리 스타트 모터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엔진이 시동 걸리기 전에 쉥쉥쉥쉥 도는 그 순간을 얘기해요. 모터가 엔진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 모터의 힘이 약해버리면 엔진 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기차들 보면 겨울철에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차에 달려있는 이 배터리도 날씨가 추워지면 기존 배터리 성능에 한 70% 정도밖에 발휘를 하지 못해요. 배터리 언제 망가지냐면 한여름철에 전동팬이 돌고 뜨거운 지열에 엔진을 식혀야 되니까 팬의 가동속도 그리고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내부에 팬도 돌리고 하다 보면 전기의 소모량이 급증하고 한여름에 뜨거워진 열기로 인해서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요.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시동을 걸 수 있는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떨어진 성능 플러스 날씨 때문에 떨어지는 성능이 합쳐지기 때문에 시동을 못 걸어버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릴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라, 뭐 수건을 덮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피플럭스 영상 잠깐만 한번 지금 보시고 올게요. 네, 터미널 단자를 이번에 뜨거운 물 둘 셋. 야 이거는 근데 모르겠다. 이번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에이씨 대긴 개뿔이 무시. 자 보셨죠? 안 돼요. 안 되고 때가 되면 그냥 교환을 해야 돼요. 날이 좀 추워진다 싶으면 타이어 공기압하고 함께 배터리의 성능까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고 시동을 한참 유지하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배터리가 좀 길게 가는데 택배차처럼 시동 걸고 꺼고 시동 걸고 끄고 하는 분들은 배터리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날이 추워지는 지금 이 시점에 배터리 한번 미리 점검을 하시고 교환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겨울철 준비하시기에는 타이어 공기압하고 배터리 그 두 가지는 꼭 챙겨서 점검하시고 필요하시면 교환하세요. 시동 잘 걸려. 내일 아침에는 아마 시트가 원위치에 있을 것 같아. 제가 그저께 배터리를 바꾸고 이틀을 시동을 안 걸었어요. 여기다 그대로 세워놓고 지금 영하의 온도인데 오늘 아침이 약간 좀 따뜻하긴 한데 그래도 영하의 온도긴 하거든요. 첫 시동을 걸어볼게요. 지금 이제 문을 처음 개방하는 거고 지금 영하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거품이 여기 있어요. 먹으려고 놔둔 생수가 꽁꽁 얼었어. 이거 어떻게 녹여먹지? 자, 시동을 한번 걸어봅시다. 자, 키 온. 확실히 시동 소리가 힘차고 배터리의 성능이 살아난 느낌이 나요. 스타트 모터가 느리게 회전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아 시트 확인해봐야지. 오 그 자리야 그 자리. 내가 항상 시동을 걸면 이렇게 약간 누워있고 핸들도 올라가 있고 내가 메모리 해놨던 그 시트 일부러 내가 등을 혹시 구분을 못할까봐 아예 시끄러워 혹시 구분을 못할까봐 일부러 시트를 더 들어놓은 상태로 이틀을 지금 주차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대로 딱 가요. 지금 영하 4.5도인 상태고 오늘 좀 따뜻한 거예요. 지금이 요즘에 막 10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하로. 우리 편집자가 손을 발발발발 떨면서 지금 찍고 있거든. 손떨방이 잘 돼가지고. 아무튼 시트 메모리 문제도 해결. 그리고 시동이 약간 느리게 걸리던 것도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제가 시동을 거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나 강원도 같은데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설날이 앞에 가까이 있잖아요. 설날에 연휴 동안 제가 차를 안 끌어버리면 저는 집안 안 가거든요.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며칠을 쉬었다가 출근하려 했는데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버리면 낭패니까 지금 미리 배터리를 교환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날이 추워졌으니까 설날 명절에 어디 가시기 전에 배터리 점검 한번 꼭 해보시고 문제 있으시면 미리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디케이터에 녹색 불 들어온다고 배터리 상태가 좋습니다가 절대 아니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거랑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셀이 다 망가지거나 하나의 셀이 망가졌을 때 그게 두 번째 셀일 경우만 그게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인디케이터 믿지 마세요. 특히 방송국에서 진짜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놈 배터리 인디케이터 확인하라는 얘기. 인디케이터 절대 믿을 게 없다니까 항상 배터리 직접 오셔서 오일 교환하실 때나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배터리는 언제 망가진다? 여름에 망가져요. 항상 시동은 언제 안 걸린다? 겨울에 안 걸려요. 항상 추워지기 전이나 겨울철에 배터리 체크하시고 그리고 주기적인 시동을 걸고 운행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배터리가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메모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증상, 그리고 뭐 HID 램프인데 라이트 점등 불량이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배터리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려고 만나드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진이요? 네, 사진이에요. 아. 사진 작가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너무 도움 많이 얻어서 오늘 드리려고. 아 제가 어떤 도움을? 차 사는데 좀 조심을 많이 하고 사게 됐어요. 아 잘 간직할게요. 걸어주시면은 여기 동글동글해서 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짜자잔.